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 좋은 아침에서 만나보실 분은요. 유쾌한 웃음을 선물해 주시는 개그맨 김지선 씨 가족입니다. 아, 이 내 아이의 엄마로 다산의 여왕으로 이 타이틀을 얻으셨잖아요. 얼마 전에는 결혼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럼요. 우리 여자들에게 결혼 기념일 아주 중요합니다. 10년, 20년, 20주년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. 네. 이 김지선 씨가 10주년을 맞아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. 저는 의문입니다. 애가 넷이에요. 응? 첫째 이제 10살이고요. 막내 이제 4살입니다. 과연 이 부부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? 사실 이제 연년생으로 막 낳고 이랬잖아요. 김지선 씨가. 그래가지고 사실 고만고만한 아이들. 그때는 또 뭐 나가면은 엄마 이게 뭐야? 아빠 이게 뭐야? 이렇게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계속 질문할 나이거든요. 예, 예. 네. 어? 근데 이 아이를 그 한번 밖으로 나간다. 이거는 보통 생각해봐야 될 일이 아니에요. 뭐 잠깐 눈을 떼면은 그냥 없어지고 하나 없어 하나 사주면 또 하나 없어지고 또 하나 오면 이쪽에서 울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. 이게 정신 없는데 네. 아무튼 용기를 내서 용감하게 이 부부가 나들이를 했습니다. 과연 나는 이게 궁금합니다. 이 부부의 상태는 어떤 상태로 귀가 했을까? 나는 이게 궁금합니다. 아 그래도 저는 부러울 딸입니다. 이렇게 혜성이처럼 예쁜 딸을 언제쯤 이렇게 안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됩니다. 자 어쨌든 이 내 아이의 엄마 김지선 씨가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섰. 다고 하는데요. 그 현장도 다녀와 봤습니다. 내 아이 때문에 웃을 일이 많아 행복하다는 김지선 김현민 부부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. 저희가 참 어떻게 올해로 결혼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. 10주년 맞이해서요. 버라이 같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여러분 즐겨주세요. 다산의 여왕 김지선과 훈남 남편 김현민 이들이 결혼 10주년을 맞이했다. 하지만 그 즐거움도 잠시 참담한 미래가 보인다. 어떡해. 야, 얘 때문에 절대 애 낳고는 웨딩 사진 찍지 마세요. 이들의 웨딩 촬영 과연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? 환상의 섬 발리에서 펼쳐진 김지선 가족의 좌충우돌 여행 이야기. 나 하늘에 나대는 게 꿈이거든. 이랬던 아이들이. 잠시만. 아 이거 좀 잡아줘. 아 진짜. 어떻게 집안에 저런 애들이 나왔지. 새벽부터 분주한 김지선의 손길 대체 무슨 날이길래? 오늘 결혼기념일이에요. 엥? 결혼기념일? 부부간의 오붓한 시간은 어디로? 아이들과 함께 보낸 정신없는 결혼기념일. 연애시절 때 우리는 뭐 서로 붙어있기 바쁘지 이런데 놀아다니고. 한시가 급했지. 10년이란 세월이 흐른 지금 둘에서 어느덧 6시 된 김지선 가족. 내 아이들과 함께라 더욱더 행복한 이들의 러브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. 지난 1월 인천공항 안에 있는 놀이터를 접수했다는 4명의 아이들.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에 한껏 들떠있는 이 아이들의 엄마는 타선의 여왕 김지선이다. 재밌어? 애들 다 데리고 가는 거는 처음. 그쵸. 정신 없으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무모한 생각을 함께. 작년 겨울부터 한번 다녀갔어요. 넷 데리고서. 스키장도 다녀보고 올 여름에 다녀봤더니 되더라고요. 그러면은 해외도 안 가. 다짐과 각오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? 아, 저 지금 피곤해가지고요. 벌써? 아, 벌써 피곤해 지금. 체력 비축하고 있어요 지금. 아니 사실은 어제 지훈이가 좀 많이 아팠어요. 너무 얘도 들떠 있었나 봐요. 새롭게 여행을 떠난다는 거에 대해서 비행기를 타고서 6시간 거리를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흥분 상태였는지 아무튼 아팠어요. 그래서 잠 못 잤어요 둘 다. 지금 뭐 저 노는 거 보세요 지금. 신났어. 어디 아팠던 애야. 어디 아팠던 애야. 뭐라고? 아 진짜. 어쩔 수가 없어.